개식 사회를 맡은 모리마을 사무장 이수옥입니다. 반갑습니다. 개회식에 앞서 제8회 금강모치마을 블루베리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주시고 본 축제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 외빈을 한영기 마을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영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빈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국민 살맛 나는 영동과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철 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군의회 이승주 의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안정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군의회 이수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블루베리 연합회 최종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학산면 이장협의 회장님, 김대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학산농협 박광수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동군 지역 활성화센터 박엄룡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김석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스마트 농업 김효기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학사 면장을 책임지시는 전우국 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님 전은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봉남사군 민주당 이재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늘 가깝게 지내는 기술센터 오명주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강모치마을 최순영 이장님께서 개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네,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영철 군수님, 이승주 의장님, 안정훈 의장님, 박광수 학산 조합장님, 최정구 한국블루베리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주민 및 관광객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네,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동 금강모치마을 제8회 블루베리 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한영기 위원장님께서 대사를 하시겠습니다. 제8회 블루베리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블루베리 축제는 블루베리를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체험거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체험들을 많이 해보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또 블루베리를 많이 농가들한테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농민들이 활기가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동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정영철 영동군수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게 날씨가 이제 이제 밤 사이에도 비가 오고 자주 이제 일기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른 봄에는 상당히 냉해 피해도 많았고 최근에 또 이제 우박 피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산 이쪽에는 그런 피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금강 목지 마을 블루베리 축제가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 제8회 금강 목지 마을 블루베리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준비해 주신 한영기 위원장님과 우리 최순영 이장님을 비롯한 축제위원회 여러분과 우리 마을 주민들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블루베리 축제는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교류의 장으로서 금강 목지 마을 찾는 도시민들의 마음과 자연재 및 농자재 상승 어느 해보다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도 영동군 특산품인 블루베리를 알리고자 마을 주민들이 부단한 열정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항산화 효과, 시력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향암 효과 등 이렇게 인체에 상당히 유익한 그런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 축제에 오신 만큼 새콤 달콤한 맛있는 블루베리를 마음껏 드시고 건강한 여러분을 되시기 바라며 항상 밝고 웃음가득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영기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영동에도 이렇게 마을 지원 사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모리마을 우리 한영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줬던 그동안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끌어주신 전임 위원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도 모리마을에 블루베리 축제라든지 모리마을에 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모범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본받을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블루베리가 농촌에 이제 하나의 소득 장목으로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민이라든지 여기에 정착을 해서 소득 장목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농촌 현실이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굴하지 않고 소득 장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촌인들이 생활에 윤택해지는 그런 것을 항상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의회 이순주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행사는 날씨가 자지우지한다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어제까지 막 비가 하도 와서 야 이거 이 블루베리 축제를 과연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니까 날씨가 비가 안 와서 좀 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한 8회 정도 지금 오늘 주최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거의 참석을 뭐 계속 해봤는데 계속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영기 추준희 위원장님과 또 최순영 위원장님, 하여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제8회 블루베리 축제가 더 멋있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제9회도 더 멋있는 날이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회 금강 목지 마을 블루베리 축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